다음 뉴스입니다. 전남 지역 배 재배 면적이 10년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. 여기에 수요까지 준 데다 가격도 오르지 않아서 재배농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전국 배 생산량의 20%를 넘는 전남 지역 배 재배 면적은 지난 10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지난 2008년에는 4,600헥타르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2,300헥타르로 50%나 줄었습니다. 그렇지만 배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. 특수 상황으로 일부 좋은 배가 좀 올랐지만 평균 단가로 보면 10년 전이나 뭐나 판매 가격으로는 거의 비싸다고 보면 돼요.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배 가격이 그대로인 이유는 소비 감소 때문입니다.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다 크기가 커 한 번에 전부 먹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불편합니다. 여기에 수입 과일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배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. 대안인 배 가공 물량과 수출은 생산량의 겨우 2%와 3%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. 수요가 줄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학교 과일 급식도 좀 늘리고 또 배 효능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리고 또 정부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 촉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배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데다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